얘한테 쏘면 어떡해. 저쪽 쏴야지. 어, 그만 싸워.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이상훈 TV의 효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트랜스포머 로봇앤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또 따끈따끈한 신작이 나왔거든요. 리미티드 에디션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애니메이션 버전의 범블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얘는 원래 박스가 있습니다. 네,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 박스가 있는데 저한테는 박스 없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트레일러까지도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신선하고 재밌고 그런 제품들인데 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요. 박스가 사실 지금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열어보면 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움직인다고? 라고 약간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에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을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가격대는 원래 130만 원대, 135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제 아래 링크 있는 펀샵에서 119만 원에 지금 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일반판으로 총이랑 이 로봇 이렇게만 원래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네, 이쪽 그리고 아래쪽까지 풀 패키지 구성으로 한번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 본체 역시나 전원을 켜기 전에는 허물허물합니다. 앱으로 작동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진짜 3.0 프리미엄 스케일 옵티머스 프라임 보여드렸잖아요. 그 못지않은 굉장한 디테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변신 안 됩니다. 트랜스폼은 안 되고 움직임만 가능한 제품인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의 효자, 네, 요 친구랑 한번 같이 비교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두 개를 보면은 크기 자체가 조금 작아지면은 있지만 봤을 때 약간의 그런 애니메이션 느낌이라면 요 친구는 진짜 영화 느낌으로 조금 뭐 바꿔졌다. 하지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이 친구는 변신이 가능한데 얘는 누가 봐도 지금 변신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올려봤을 때 이런 웨더링들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담고 있습니다. 또 정식 라이센스 오토모 마크 들어가 있고 열었을 때의 안쪽에 네, 매트릭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절을 폼으로 넣은 게 아니고 움직이는 관절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하체도 굉장히 디테일하죠. 바퀴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바퀴는 고무 재질로 썼네요. 뒤쪽에 보시면 발목들이 움직여질 수 있게 이렇게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얼굴 자체도 잘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자석으로 탁 닫힙니다. 그리고 뒤에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에 라이트도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라이트. 일단은 네, 외관 정도만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Hey Optimus Prime! Comfort. 이 친구 일단은 네, 퇴근시키고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뒤쪽에 엉덩이 부분 쪽에서 C타입 케이블로 충전을 해주고 뒤쪽 등짐 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5초 정도 눌러줘요. 방금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 친구는 실제 옵티머스 프라임 성우분이 다 녹음을 마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앱으로 한번 연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블루투스 연결은 뒤에 버튼을 두 번만 눌러주면 블루투스 연결을 시켜봅니다. 안쪽에 총 네 가지 모드가 있어요. 지금 블루투스 리모컨 모드, 커스텀 모드, 스턴트 액션 모드, 소극장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원래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루투스로 리모컨 조정 모드기는 한데요. 요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파츠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옵티머스 프라임의 루즈 굉장히 풍성합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총입니다. 요 총도 라이트가 들어오지요. 도끼, 블레이드 한 쌍. 지금 손 등에서 나올 때 여기 지금 슬라이딩으로 해서 꽂아주면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이 친구를 과감하게 뽑아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면은 또 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손 파츠는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칼을 드는 손 한 쌍 쫙 펼친 손 한 쌍 자연스럽게 펼친 손 한 쌍 그리고 어딘가를 가리키는 손 총
11개의 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코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에 뜬 채로 액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토본 마크의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얘를 이렇게 꽂아주고 뭔가 그쵸 요즘 로봇들 그쵸 거치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도 완전 쇠땡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에 얘를 보니까 앞에 딱 꽂을 수 있게 아 이런 센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저 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총을 여기에 꽂아주는 거예요. 지금 총 달라고 하죠. 빼서 여기에 꽂아주고 블루투스 리모컨 모드에는 블레이드나 이렇게 총 같은 거를 끼운 상태에서 손 액션만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스턴트 액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발리를 눌러주면 공중에 뜬 액션들을 다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땅을 눌러주면 발을 붙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센터에서 이제 앞으로 뭐 업데이트가 돼서 재미있는 동작들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헬로부터 해볼까요? 헬로? 손을 막 흔듭니다. 인트로듀스 한번 해볼게요. 힘이 굉장히 좀 셉니다. 네, 뭔가 이 액션 자체가 조금 더 커진 느낌 그리고 뭔가 더 과격해진 느낌이 있어요. 댄스 해볼까? 댄스? 댄스는 일단 손 나 이거 빼보고 춤이 되나? 우리 신동현 선배님 관광버스 춤인가? 그러면은 조금 더 다양한 액션을 위해서 한번 여기 위에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똥꼬를 빼주면 이렇게 그냥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발리로 가서 뭐 프로텍트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뭐 디펜스, 오픈 파이어, 어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팔에다가 이렇게 뭔가 장착을 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게 설명이 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블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그냥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얘를 여기에 이렇게 꽂아줘요. 오른팔에는 또 총을 끼우고 자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제가 어택을 눌러봅니다. 와 권정열 보고 있나? 이거 또 사겠네. 영화 옵티머스 프라임을 또 이렇게 가지고 해보니까 또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이 커스텀 모드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은 네, 이렇게 루프 추가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넣고 이 상태에서 모듈 추가해서 넣는 커스텀이 다 되는 것들 디테일한 모습들을 조금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걸 가면 되고 가볍게 가지고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브레이크 커스텀을 가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를 터치해주고 시작을 일단 눌러요. 그러면 지금 잠금 뭐 풀림 되어 있는데 다 잠궈주면 이제 얘가 관절들이 안 움직이게 락이 걸리는 거고 다리까지는 안 하고 뭐 손이랑 이런 것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상체를 풀어놨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냥 이렇게 차려 자세로 또 동기화했어요. 차려 자세 됐죠? 얘를 여기 넣어줘요. 여기에. 그리고 이번엔 앞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동기화 팔 앞뒤로 여기 넣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뭐 여섯 컷만 지금 세팅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놀이에서 눌러주면 플레이해주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만들어주고 저장을 눌러주면 커스텀 쪽으로 보시면 여기 막 만듦 여기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커맨드들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Hey Optimus Prime. Greetings. Open fire. 공중에 떠 있으니까 하체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좀 액션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전시할 때 지금 기존에 나왔던 그 친구는 비클 모드로 좀 전시를 해놓거나 무릎 꿇고 이렇게 쪼그려 앉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전원 한번 꺼볼게요.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약간 포징을 조금 맞춰놓고
진짜 액션 피규어처럼 이렇게 전시가 또 가능하네요. 자, 이어서 범블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의 서막 옵티머스 프라임은 이제 119만 원이었다면 이 친구는 65만 9천 원입니다. 원래는 이제 70만 원대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60만 원 중반대까지 지금 네, 아래 링크에서 지금 네, 예약을 받고 있어요. 원작 범블비입니다. 네, G1 버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터와 네, 관절들을 자랑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 역시 변신은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역시나 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는 이제 설명서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이제 열어보면 네, 디테일한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최신 C타입 네, 여기 뒤쪽에 들어가 있고 스피커도 뒤에 들어가 있어요. 전원 버튼 어디 있냐? 목 뒷덜미에 있습니다. 눌러서 켜줍니다. Hiya, friend. Bumblebee here. 유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 친구는 라이트가 지금 눈이랑 앞에 발 쪽에 두 개가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케이블 충전기, 다 충전기가 있고 총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여기다 그냥 끼우면 되나? 역시나 연결을 좀 시켜줍니다. Bluetooth connected. 바로 연결이 되고요. 자, 뭐 안에 있는 구성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 모드가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기존에 있던 네, 그 친구랑 비슷하게 뭐 옆으로 개걸음이라든지 네, 대각선 걸음이라든지 백스텝이라든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옵티머스 프라임 때도 소개를 원래 해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여기 카메라 모드 있잖아요. 카메라를 눌러주면 이 상태에서 얘를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녹화 시작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직관적으로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총! 오! 이런 부분은 비스트의 서막 옵티머스 프라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옆차기 같은 네, 모드도 여기 바로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뭐야, 할라다 바로. 박수인가, 이거는? All systems are go. 뭐, 요런 동작들 직관적으로 여기 다섯 개 정도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모드로 들어갔을 때 역시나 스타트 액션들이 있습니다. Enter Bluetooth control mode. Happy B-Day. Get it? B-Day? Hey, my circuits are overheating. Aw, shucks. 기가 막히네요. 와, 뭐 다른 거 되나? 지금 아까 보여드렸었던 옵티머스 프라임은 이 미니 극장 모드가 아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 개봉에 맞춰서 이제 그 영화의 장면을 재현하는 거여서 아직은 이제 업로드가 안 돼 있는데 이 친구는 네, 개인 극장과 다역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극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지금 연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오! 매트릭스! 박수! 기가 막힙니다. 다역극장 있죠?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아까 그 옵티머스 프라임이 있는 겁니다. 그 친구를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랑 얘가 지금 얘,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연기 시작해! 감정 잡고 있어요. 감정 잡고 지금. Scanners for scalpo. The Decepticons are attacking. 얘한테 쏘면 어떡해. 저쪽 쏴야지. 어, 그만 싸워. 이게 앞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네. 둘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놓고 하는 거네. 이렇게 하면 뭔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장면들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친구도 명령어로 할 수 있어요. Hey, Bumblebee. How's it going? Open fire. Okey-dokey. 너무 귀엽지 않아? 명령어 써 있는 게 여기는 많지 않아요. Hey, Bumblebee. How's it going? Turn right.
Hey, Bumblebee. How's it going? Hello. Hey, it's great to see you. What's your name? 기존의 커맨드가 거의 다 되네요. 호환이 다 돼요. 이 친구도 변신 안 했는 거 빼고는 뭐 싹 다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프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 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 커스텀 가서 어깨랑 엉덩이랑 다 풀어볼게요. 허벅지만 일단은 락을 걸어놓고 여기에 동기화를 눌러주면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돼요. 동작들을 그냥 맞춰놓고 동기화 시키면 똑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반복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X 된 걸 여기다 가면 똑같이 가요.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근데 제가 원한 6컷이 그대로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거면 그래픽 사용자 지정 가서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가서 속도도 조정할 수 있고 조금 더 세부적인 각도 조정도 되고 얼마를 홀딩 시킬 것이냐까지도 이제 여기에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봇엔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 네, 새로운 버전들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둘 다 변신 안 되는 딱 그거 하나 아쉬운 거 외에는 예전에 나왔던 친구들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외형 자체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실 거냐, 영화에 나오는 뭐 로봇 느낌을 좋아하실 거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의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